자, 이제 감액 미경과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과, 배, 감.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가액 금액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감액만 허용한다. 증액 돼요, 안 돼요? 증액 안 돼요. 증액 안 됩니다. 증액 언제만 돼요? 증액은 언제 된다고 그러죠? 특약 들었을 때. 특약 들었을 때 결정 짓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가입 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저가 후 착가수. 저가 후. 그렇죠? 저가 해거리를 방지하고 적당한 양의 열매를 놔두고, 그죠? 다 따버리는 행위죠. 자, 그래서 저가 후에 무엇과 결정된다? 그죠? 기준 착가수가 결정이 됨으로써 뭐가 결정이 된다? 보험 가입금이 결정된다. 그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에서, 그죠? 저가 전, 그죠? 저가하기 이전에 감수량. 자,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네요. 저가 전 감수량은 누구로 결정하죠? 누구로 결정하죠? 다 아시죠? 평년 착가수.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수. 얘로 감수량을 결정 짓는다고 그랬죠? 계산할 때 평년 이제 착가수로 계산한다. 이건 이 과목에서 다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입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평년 착가량과 기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자, 평년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과 있을 때, 그렇죠? 이때 평년 수확량이 더 커요. 자, 평년 수확량이 더 크다라는 건 대부분 이 평년 수확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서 가입 수확량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죠? 연간이 쫙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어? 평년 수확량은 누구의 입장? 농부의 입장. 계약자의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자가 가입할 때 당신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어? 여기 얼마나 기대해? 그래서 가입했잖아요. 근데 막상 했더니 그보다 적게 나왔네? 그러면 이 줄어든 양만큼 뭐 해준다? 감액해준다. 됐나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감액. 처리한다. 요거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감액 처리. 자, 평년 수확량과 기준 수확량이 있는데, 이제는 기준 수확량이 더 커요. 그러면 증액해야 되는데, 증액 안 된다고 그랬죠? 증액 특약을 들었을 때만 가능하다.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그죠?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이때는 그냥 증액 없이 간다. 그래서 일부 보험 처리. 일부 보험 처리 형태. 근데 말이 일부 보험이지, 이건 뭐 보험 가입 금액 때문에 일부 보험이라는 걸 쓰는 거지, 막상 할 때는 일부 보험처럼 안 한다. 요 늘어난, 그죠? 요 늘어난 부분. 이 늘어난 부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갔어. 그랬더니 가입자님이 100개 가입했는데 저가와 착가 조사했더니 200개야. 두 배 늘어났네. 풍요한 대풍이야. 그럼 가입자님 얘기하시겠죠. 야, 나 200개니까 200개 가입할래. 아, 계약자님 안 됩니다. 가입 당시에 증액 특약을 듣지 않으셨으면 못 늘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 야, 그럼 이딴 보험 내가 뭐 하더라? 내가 안 들라. 그러면은 아유, 그러면 내년에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한다? 내년에 평년 수확량에 적용이 된다. 자, 한 다섯 번 얘기한 것 같아요. 평년 수확량에 적용해서 내년 가입하실 때, 내년에 가입하실 때 보험금이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년에 늘어나요. 계약자님 이번에 이렇게 풍년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평년 수확량 가입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 가입금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으시면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증액을 제한하는 이유, 아니, 늘었으면 증액을 그냥 어차피 저가와 착가수가 돼야지 안다며. 저가와 착가수가 돼야지 안다며. 그럼 증액 그냥 해주면 되잖아. 아니, 200개 확인했다며. 그럼 200개 해주면 되잖아. 그럼 왜 안 해? 자, 증액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저가 하는 당시에 만약에 증액이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보험 사기가 가능해져요. 보험 사기는 왜 그러냐면 저가의 임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 임의성이라는 건 뭐냐? 따야 되잖아요.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량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농부가 저가 전에 동상해가 왔네. 봄동상해가 왔네. 피해 입었네. 아싸 어라디야. 이거 손실로 다 잡아주네. 안 따버려. 그건 다 매달려 있어. 그럼 그거 다 피해받은 거잖아요. 우박이 왔어요. 우박 탁탁탁 와서 우박 다 맞았어. 근데 저가하면 원래는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따서 한 개만 남겨야 되는데 그냥 다 붙여놔. 아니면 옆에 가지에 너무 가까이 있는 가지도 따버려야 되는데 그냥 놔둬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저가의 임의성 때문에, 그렇죠? 임의로 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 이거 내가 딴 후에 선택할 수 있어? 늘릴 수 있어? 나 지금 피해 받았지? 그러면 이때 늘려놔야지. 왜?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증액은 미리 가입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이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자, 저가의 임의성 때문에 증액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대신 증액이 안 하는 대신 평년 수확량을 늘림으로써 다음에 나름대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자, 가입했을 때 그럼 가입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조건을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평년 착가량 평년 착가량이 만 킬로그램. 그 다음 가입 가격 표준 가격이죠? 가입 가격 3,000원. 자, 보세요. 아까는 표준 가격이라는데 지금 가입 가격이라고 있죠? 이거 농협에서 나온 거 예시 그대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표준 가격하고 가입 가격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리는 이제 2008년, 2018년 업무 방법서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너무 크게 간여, 그러니까 너무 막 우왕좌왕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입 수량. 자, 가입 수량량 13,000원, 13,000, 원이 아니라 킬로그램.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증액 특약 가입해서 130%까지, 130%까지 증액 특약 가입. 자, 원래 평균 수강량 10,000kg인데 가입수는 13,000kg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30% 증액 특약에 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험료 계산을 해야겠죠. 잘 보세요. 원래 평균 수강량이 만이고 지금 가입 수강량이 13,000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대부분이 평균 수강량을 요거를 기본으로 잡는 게 되는데 지금 얼마만큼 늘렸죠? 3,000만큼 늘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여기 보험료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주계약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을 할게요. 이때 지금 추가 더 조건이 있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가입자, 가입부담, 가입자부담. 가입자부담 25%. 그 다음에 요율. 보험요율. 보험요율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뭐 시설, 할인, 뭐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다 포함해갖고 그 요율이 8.71%.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계산해 볼게요. 주계약 보험료는 주계약은 원래 평년 수강의 100%가 기본이라고 했죠. 예, 100% 가입한 아이만 130% 증액 특약에 가입 가능하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이 3,000만큼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 이만큼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주계약이에요. 요게 특약이고, 요게 주계약이고, 요만큼이 특약이에요. 요만큼이. 자, 주계약보험. 그러면 평년 10,000kg에서, 그죠? 가입가격 3,000원. 거기다가 보험요율 8.71. 퍼센트 곱하기 자부담 비율, 아니요, 가입자 부담 비율 25%.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계약 보험료는 계산기 딱딱딱 두드리면 653,250원. 자, 이렇게 계산되죠. 됐나요? 자, 이게 주계약 보험금이에요. 보험료예요, 보험료. 자, 그 다음에 특약. 특약 보험료. 자, 특약은 얼만큼 늘어났죠? 3,000kg만큼 늘어났죠? 3,000kg. 그쵸? 그래서. 자, 가입가격 3,000원이죠. 자, 그리고 났을 때, 보험료율 8.71%. 그 다음, 자기 부담, 가입자 부담 비율이 25%. 이렇게 결정이 되죠. 맞나요? 맞을까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증액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저가 후 착가수 끝나고 결정된다 했죠.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사가배는 6월. 그쵸? 사가배는 6월. 감은 7월.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가배는 몇 퍼센트? 71%. 감은 몇 퍼센트? 80%. 그러면 뻔히 이때 적용할 줄 아는데, 뻔히 이때 3,000원이 증가할 줄 아는데 미리 다 계산했겠어요? 보험료에서? 아니죠. 이때 적용할 거 뻔히 아는데 뭘 미리 해. 보험료 더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얘 작물을 설정할까요? 사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작물도 설정 안 했네요. 사과로 합시다, 사과. 자, 그러면 얘가 사과라면,
얼마만큼? 71%만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저가 한 후에 적용할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멍청이 바보가 미리 다 하겠습니까? 이때까지만 적용시켜주면 되죠. 이때서 적용할 거니까. 자, 그래서 보험금을 계산했더니 139,142원.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기는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계산기 내 인생의 태클입니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저도 역시 계산기 때문에 진짜 막 계산기 진짜 부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계산기 꼭 구입하셔가지고, 핸드폰 계산기 안 되고요. 계산기 꼭 구입하셔가지고 쓰는 방식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2차 시험 보신 분인데 계산기도 없이 시험 보러 들어가는 용감한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시험 보러 갔는데 계산기도 안 들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 시험 안 보겠다는 얘기죠. 계산이 아까 전에 설명해줬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산기 꼭 필요하고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나왔네. 653,250원하고 139,142원. 그래서 이거 합치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인데, 자, 보험금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저가 종료 전, 그죠? 저가 종료 전, 저가 전. 자, 저가 전에. 자, 우박사고가 있었어요. 자, 우박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박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전액 환급해 줍니다. 특약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 줍니다. 이거는 업무방법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우박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죠? 우박사고 발생했다면 그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을 해제가 되는 거예요. 특약 자체가 소실이 된다, 없어진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전부 다 환급돼요. 그래서 얼마큼 환급된다? 139,142원이 환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저가 전에 사고는 없었고요. 막상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더니 조사 결과 그렇죠? 저가 후 착가수 조사 결과 120%가 나왔어요. 평년 수확량의 120%가 나왔어요. 나는 130%를 생각하고 가입을 했는데 120%밖에 안 나왔죠. 자. 그래서 평년 100%로 생각하고 만키로 그람을 기준으로 100%가 되는데 가입수량량은 그거의 130%, 그렇죠? 평년 수확량의 130%를 기준으로 13,000kg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이후 봤더니 평년 수확량의 120%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장이네요. 이제 여기 보장 확정이죠. 그죠? 확정. 그러면 이제 어디? 여기가 환급돼야 되네요.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 지금 4가니까 6월에 지금 이게 결정된 거잖아요. 얘 언제 기준으로? 얘 6월 기준으로 결정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양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액 환급하면 되죠. 이해가죠? 원래 자체가 이 설정 자체가 이 139,142원이 요 지금 4가 기준 6월에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6월에 저가 착가수 했더니 120%밖에 안 나왔네. 전체에
3분의 2만큼 나오고 3분의 1만큼 안 나왔죠? 그럼 3분의 1만큼 환급. 아, 그래서 얼만큼? 139,142원에서 3분의 1만큼 환급. 그래서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얼마 나오냐 하면은, 46,381원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저가와 착가수 조사를 했더니 평년 착가수의 평년 수확량의 80%밖에 안 나왔어요. 80%밖에 안 나왔어. 이 기준 착가수가 80%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100%, 130%, 가입 130%, 100%. 근데 지금 기준이 되는, 그죠? 저가와 착가수 조사 이후에 기준이 되는 기준 착가수가 평균 수확량의 80%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 80%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죠?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언제서부터? 6월서부터 보장하기로 약속한 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6월이 돼서 저가를 다 하고 나서 저가로 봤더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장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은 전부, 그죠? 전액. 환급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는 이만큼 20%죠? 그죠? 100%인데 지금 80%밖에 안 나왔으니까 20%만큼 줄어든 거, 감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만큼 20%만큼 어떻게 돼요? 감액 처리해줘야 돼요, 감액.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전액 환급이니까 139,142원. 자,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얼마죠? 65만. 그쵸? 요거, 감액된 부분 보시면, 653,250원. 중에서 몇 퍼센트? 20%만큼. 그쵸? 20%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0%만큼 감액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6월에 하잖아. 6월에. 6월에 감액 비율 몇 프로? 71%. 됐나요? 자, 80%밖에 안 나왔네. 그래서 80% 봤더니 원래 평균 주계약이 되는 양만큼의 20%가 감소했고 내가 증액 특약에 의해서 130%까지 들었는데 어차피 이거 6월 기준이잖아요. 지금 6월이야. 그럼 6월의 기준인데 6월 기준에 이게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액 환급. 그렇죠? 전액 환급되고 요 20%만큼만 요 20%만큼만 환급이 되는데, 언제 환급이 돼? 6월에 환급이 돼. 6월에 환급이 돼. 그러니까 6월에 해당하는 미경과 비율, 환급 비율을 곱해준다. 됐죠? 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천천히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